힘을 주고 한 번만 크게 같이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오늘 밤 12시가 되면 정부가 제가 국가의 곧 도안이 끝납니다. 아마 정부는 잊으라고 할 것입니다. 뒤숭숭은 정부가 하나 살 테니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모이신 분들의 마음, 눈빛을 보니 저희들은 촛불을 놓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지 못한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며, 이태원 참사가 그 마지막 참사가 되기를 바란다면 촛불 시민들이 나서서 정부에게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추모와 애도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무능했던 정부의 책임, 경찰의 책임, 장관들의 실언, 모든 것을 담아서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정부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만들겠다는 촛불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추모와 애도를 넘어 다음 주 토요일 5시 이곳에서 다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함께 하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모두 다 같이 수고했다는 서로의 격려와 우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다짐에, 서로 수고했다는 격려와 응원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부손 부산 시민 촛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했다는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하면서 했습니다. 다 같이 되게 모두 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오늘 추모 촛불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